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요. 바로 계곡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물고기 엄청 많이 잡혔어요. 와, 대박. 새끼 물고기 엄청 많이 잡혔어요. 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오, 이거 봐요. 와, 피라미드 종류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갈견이 종류, 새끼들이에요, 새끼들. 이야, 오, 요런 종류가 수풀에 많네. 갈견이 한 마리, 갈견이 한 마리. 오오오. 갈견이 한 마리. 이거 보여주세요, 여기. 오, 안 돼! 오, 어떡해. 갈견이 또 잡혔어. 갈견이가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아, 갈견입니다, 갈견이. 야, 엄청 크죠? 와. 갈견이 한 마리. 넣어줄게요. 냉이도 잡혔어, 냉이. 냉이 버리고. 야, 이거 보여드릴게요. 실이 두 마리. 여기 보여주세요. 실이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아, 1급수에 사는 물고기. 두 마리. 갈견이 한 마리. 실이 두 마리, 엄청 큰 실이 두 마리입니다. 와, 파닥파닥해요. 너무 좋은데. 와, 파닥파닥한데 아주. 실이. 들어가요, 한 마리 들어간 거 같아. 들었어? 실이 한 마리. 들어갔어요? 오! 갈견! 와, 색깔 엄청 이쁘네. 갈견이, 와, 엄청 커요. 갈견입니다, 갈견이. 와, 엄청 크다, 엄청 커. 오! 갈견이 한 마리. 미꾸라지! 오, 이야! 미꾸라지! 자연산 미꾸라지 보기 힘든데! 미꾸라지! 자연산 토종 미꾸라지! 자연산 토종 미꾸라지입니다.
짧게 토종 미꾸라지 잡았습니다. 발견이! 야, 확실히 날쌘네, 그대로. 야, 달견이 한 마리. 자, 달견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달견이에요, 달견이. 자, 이거 보세요. 와, 대박이야, 대박. 돌고기 새끼. 오, 돌고기. 야, 돌고기. 돌고기. 지금 물고기를 잡으면서 저기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겨울비가 내리고 있고, 지금 하늘 하얀비다, 하얘. 아. 그래도 오늘 물고기, 일단 더 잡아보고,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잡아보도록 할게요. 갈견이 세 마리. 갈견이 세 마리. 오, 갈견이 세 마리입니다. 갈견이 세 마리. 엉금이. 오, 됐어.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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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야, 뭐야? 움직여. 야, 씨. 됐어, 그만해. 오. 야. 돌고기 한 마리야, 돌고기 한 마리. 야, 돌멩이는 어마어마한데 잡히는 건 돌고기 한 마리네. 자, 돌고기 한 마리. 아, 뭐 죽대, 죽대. 자, 돌고리 한 마리입니다. 돌고리 한 마리. 돌고리 한 마리. 오늘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그래도 다양한 종류를 잡아봤습니다. 미꾸라지, 뭐 아까 뚝지도 있었는데 놓치긴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 갈견이 그리고 시리, 이런 종류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7수의 물고기들이 좀 많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살려주기 위해 이쪽 방뚝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 방뚝을 보시면 요거는 그냥 농수로입니다. 물고기가 다는 길이 아니고요. 요 제방에는 물고기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걸 보시게 되면 물고기들이 전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장마가 오지 않고 있는 이상 여기는 물고기 왕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위에 위쪽에서 물고기를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잡은 물고기입니다. 야, 그래도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갈견이도 있고요, 시리도 있고요. 요런 종류가 참 많아요. 그럼 한번 시리 종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요 종류가 시리입니다. 시리. 1급수에 사는 물고기예요. 여기 시리 이쁘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갈견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 물고기들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는 자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요. 자, 졸러 간다. 조심히 가요.